저 지금 쑥 뜯어요. 쑥 전에 먹어야죠. 봄인데. 쑥이 양지 바른 곳엔 이렇게 컸네요. 그냥 이렇게 손으로 좀 뜯어도 되겠어요? 쑥이 많이 컸어요. 쑥 옆에 아주 뽀리뱅이도 엄청 많네요. 뽀리뱅이. 여기다 뽀리뱅이에요. 닉네임. 만났다고 그러면 되지. 아이고. 웅결이 언니라고 그러는데 웅결이 언니 저한테 나물을 많이 가르쳐주셨죠. 이렇게 나물도 잘하고 나 그런 게 옛날에 이거 저거 이것이 사진 찍어서 이게 뭐예요 올리면 이제 거기서 바꿔주는 거 있잖아. 뭐야 네. 거기서 모르면 찍었어 이게 뭐야. 저 그래서 한동안 또 근데 유튜브 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. 유튜브에 들나물 치시잖아요. 네. 그러면 그런 거 올리는 사람도 되게 많아. 그러니까. 그게 더 빨라요. 또 얼른 또 네. 태워다 드릴까요? 네? 태워다 드릴까요? 아, 아니요. 저 운동을 해야 돼요. 살이 쪄가지고. 네. 가세요. 네. 안녕히 가세요. 예. 네. 아, 여러분들. 저 쑥 뜯다가 구독자님 만났어요. 그래갖고 여지껏 나물 가르쳐드리고 이제 또 뜯어요. 쑥 향기 너무 좋아요. 아, 여지껏 구독자님 만나가지고 계속 나물 가르쳐 드리고 수다 떠느냐고. 좀 뜯긴 뜯었어요. 이거 가서 쑥전 맛있게 부쳐볼게요. 쑥 다 다듬었어요. 아, 들판 나가보니까 쑥도 많이 컸고요. 향도 엄청 진해졌네요. 쑥 향이 너무 좋아요. 쑥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안녕하세요. 자연인 은경입니다. 아, 저 지금 되게 출출한데 제가 들판 나갔다가 그 쑥 뜯어왔거든요. 쑥전 먹어야죠. 봄인데 이제 쑥 먹기 좋게 올라왔는데 쑥전 먹어야죠. 그 쑥을 믹서기에다 갈아서 반죽을 해보고 그냥 썰어서도 해봤는데 전 씹는 맛이 좋아요. 그냥 쑥 잠깐 잘게 썰어가지고 반죽할래요. 해볼게요. 밀가루, 소금 간만 할게요. 담백하게 물 넣고요.
전이 완성됐습니다. 너무 맛있겠죠, 여러분? 요즘 쑥 좋아요. 나가서 뜯으셔요. 아직 저기 쑥 개떡할 정도로 막 쑥이 크진 않았어요. 그 쑥전은 충분히 해 드실 수 있거든요. 쑥 뜯으세요. 먼저 죄송해요. 저 혼자 먹어서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먹어야죠. 오늘은 미안할 것 같아요. 와, 너무 향긋해. 세야, 쑥전 먹어. 진짜 너무 좋아요, 향. 와, 지난번보다 쑥 향이 진해졌네요. 먹어. 왜 이렇게 이쁘게 붙였어? 아, 너무 맛있어. 향긋해? 너무 향긋해. 와, 쑥 향이 어떻게 이렇게 좋냐. 이쪽은 뜨거워. 너무 향긋해. 향이 너무 좋지. 개떡 먹는 거 같아. 와, 엄마 쑥 너무 잘 뜯어왔다. 그래. 일단 들판에서 나물 뜯을 때는 힘들거든. 그러니까 먹을 땐 너무 좋아. 먹을 때만 좋아. 뜯는 것도 재밌긴 한데. 다듬는 게 힘들지. 내가 나물을 뜯어다 주면 누가 맛있게 음식을 해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. 너무 맛있다. 여러분들, 쑥전은 다 아는 맛이잖아요. 근데 여러분, 아는 맛이 더 어려워요. 더 힘들어요. 차라리 모르면 먹고 싶은 생각은 안 드는데 아는 맛은 정말 먹어야 돼요. 맛있어. 쑥떡 먹는 것 같아. 그래. 엄마 이렇게 먹어. 맛있다. 맛있어? 와, 여러분들, 아우, 쑥전 진짜 맛있네요.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있겠어요. 영상 보시면 바로 들판으로 나가시면 돼요. 쑥 뜯어다가 쑥전 해셔야죠. 너무 맛있죠? 향기로워. 향이 되게 진하다. 어리지 않아, 아직 쑥? 많이 컸더라고. 진짜? 여러분들, 쑥 뜯으러 나가세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